소설가 은희경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냉소와 독설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로 어떤 독자들은 저에게 불평해요.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소설에서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를 쓰십니까? 저는 당신 소설을 읽고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 세상에 대한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데 저는 이런 독자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 소설에 불온한 질문들, 불편함들, 그런 것들을 저는 독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소설 한 편 써본 적이 없고 35살 돼서야 처음으로 소설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틀에 박힌 사람이라 그 어떤 인생의 숙제를 하느라고 학생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과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고지식한 사람이었던 거죠. 인생의 숙제를 다 해놓고 글쓰기 시작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틀에 박힌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무슨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문학이라는 것은 자기 세계를 창조하는 건데 새롭지 않으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내가 또 뭔가 거대한 그 구조 속에 속해서 무슨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어떤 이데올로기에 조정당한 게 아닌가.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숙제만 해온 사람이 이게 대체 나는 왜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좀 제가 할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소설로 썼고 그동안 닦아온 어떤 문장력과 꾸준히 읽어온 책들이 도움이 돼서 그런 걸 충분히 표현할 만한 어떤 도구는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 신춘문예 응모에 당선이 됐고 그 뒤로부터 열심히 써갖고 20년 동안 12권의 책을 내게 됐죠. 제가 실증을 잘 내요. 실증을 잘 내고 뭔가를 빨리 파악, 열심히 빨리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실증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새로운 걸 쓰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잠복해 있는 새로움을 자꾸 발견해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새로움에 약간 강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그 취재를 하고 뭐 소재를 찾아내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열심히 성실히 사는 편이에요.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왜 안 될까? 그런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바뀔까? 모든 건 변화하고 나를 놀라게 하거든요. 그런 데서 질문이 생기고 그 제 삶 속에서 그런 질문을 이야기로 만드는 그런 것이 제 소설 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쓰려고 시작했는데 뜻밖의 것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 아 이게 진짜 내가 쓰고 싶었던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좀 소설이 풀려요.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그 어떤 인물을 그대로 옮겨놓으면은 소설 속에서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또 어떤 소설의 어떤 성격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만들어낸 게 진짜 같고 있었던 걸 그대로 옮겨놓으면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을 기호라고 할까 원소라고 할까 이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인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인물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여러 인물의 한 사람의 캐릭터가 나눠서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이 아직까지 왜 내 얘기 쓰냐고 불평하지 않는 거 보면은 제가 잘 교묘하게 섞고 나누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역시 저 자신이에요. 제 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어떤 캐릭터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결국 작가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다양한 인간을 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그의 여름을 떠올리곤 한다. 엄마는 늘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였고 집안의 모든 전등을 밝혀놓았다. 소리를 크게 한다고 영어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불을 켜놓는다고 해서 삶이 명쾌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엄마는 자기를 둘러싼 어둠에 최소한이나마 저항의 신호를 보내야만 했다. 그때 엄마와 한편이 되어준 것은 불행한 여인의 식탁과 초대받지 못한 처녀의 파티 드레스, 그리고 잊혀진 작가의 후회스러운 젊은 시절 등 행복 바깥의 것들이었다. 아, 그 소설은 그 좀 무기력한 젊은 엄마가 이제 아들을 조기 유학 시키려고 같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너무나 적응을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궁지에 몰리고 고독하고 어떤 그런 사람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낯선 삶, 그런 것 속에 섞이지 못하지만 결국 그 죽음이나 고독이나 그런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독의 연대라고 할까요? 고독이나 불행이나 슬픔의 연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로 고독하고 슬프거나 불행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 상대의 그 고통을 알아보고 연대하지만 다음 순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헤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대일 것이다. 그 행복의 변방에 있는 감정들이 어떻게 그 순간에 연대하는 것, 그런 정도가 우리가 인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닌가, 그런 정도의 얘기였어요. 사춘기 때 비는 늘 자신이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우리 아버지한테 여관비 5천 원이 없거나 수술비 5만 원이 있거나 둘 중 하나였으면 난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비의 사연은 얘기할 때마다 바뀌었다. 사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수술비를 마련해 주긴 했대.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가려고 상가 앞을 지나가는데 쇼윈도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구슬백이 있지 않았겠어? 엄마는 냉큼 수술비로 그 백을 사버렸어. 우리 엄마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이거든. 안 그랬으면 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다니까. 나한테 쓸 돈을 구슬백에 쓰다니. 난 구슬백하고 경쟁해서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태어난 인생이야. 소설 제목은 어떤 때는 제목을 딱 정해놓고 시작한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때는 잘 없어요. 그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다가 시집을 많이 봐요. 시집에서 시라는 것이 어쨌든 축약된 어떤 그 감정이니까 시집을 많이 보는데 가르치는 것, 또 편들어주는 것, 또 우는 것 이런 것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냉소적이다 뭐 이런 말도 듣는데 독설이다 이런 말도 듣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때 그런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포착하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재밌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삶이라는 것은
절대 명확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늘 변해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도 변하고 외부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는 늘 변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알았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변했다고 생각하고 대하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삶을 유기적인 거, 유기적인 거 이런 것으로 파악하고 관찰하는 것이 저는 어떤 제 소설의 기본적인 소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한국 소설가들은 대체로 개간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석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감 끝내고 나서 첫 번째 달은 그동안 이제 못했던 외부 활동들, 인터뷰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가족으로 보살펴야 되는 일들도 하고 그렇게 일상인으로서 좀 바쁘게 보내고요. 두 번째 달은 이제 새로운 소설을 쓸 준비를 많이 하느라고 책도 많이 보고 자료도 찾고 그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한 달은 완전히 틀어박혀요. 소설을 쓰든 안 쓰든 아무튼 그 시기에는 굉장히 날카롭고 좀 약간 가족들에게도 약간 페루나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조금 외로워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아, 나는 어쩌다가 글을 쓰게 돼서 이렇게 외롭고 괴롭게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하다가도 이제 마감이 끝나고 그 다음 달에 바쁘게 움직이면 아, 빨리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새 소설을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다음 정도까지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살아온 데서 생긴 질문들이 다음 소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까지는 아직 몰라요. 이 다음 살고 그게 또 뭔가 소설이 될 테니까 그래서 자꾸만 또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어떤 작품을 쓰고 싶다. 내가 쓰고 싶은 평생을 통해서 쓰고 싶은 단 하나의 어떤 소설이 있다. 나는 필생에 뭐 하나 쓰고 싶다.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작은 못 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소통이라는 것이 말 아닌 것의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어떤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지 좀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고양이를 키울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진 건데, 과연 말 말고 소통하는 게 어떤 걸까?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고, 가끔은, 아, 고양이한테 손가락이라도 있었으면 좀 우리가 대화가 편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말고 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뭔지, 그런 소통의 이야기를 지금 다음 소설에 좀 써보고 싶어요.